안녕. 아연이. 역시 나 처음은 버퍼링이 있는 법. 나 완전 바로 왔지, 와우들. 우리 헤어지자마자 나 바로 여기 달려왔다. 오늘 차가 좀 막혀서 조금 늦게 도착한 것뿐이죠. 안녕.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쇼챔피언은 생방송을 마치고 왔습니다. 스포 천재. 나 오늘 그 착장이 잠옷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스포로 이렇게 있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내가 그 스포 이모티콘으로 했지.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뭔가를 더 스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했어요. 자는 표정. 내가 빠진 세계 우환이다. 맞아요. 저예요. 요즘도 우리 와우들이 엄청 많이 잘 봐주던데. 그리고 지금 니혼 일본에서도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봐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참 좋아해줘서 고마워. 뿌듯해. 그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와우들이 좋아해주면은 그 뿌듯함이 좀 완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언니 정연이 불러줘? 싫어. 아, 이미 불렀네. 정연이. 근데 대부분 이렇게 뭐지? 이름을 얘기해주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지 않나? 미미쿠스? 미미쿠스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맞아. 다라예요. 지금은 머리색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근데 와우들, 저 요즘 그 오렌지 저 데뷔 때 했던 머리 있잖아요. 그거 너무 다시 하고 싶어요. 그거 색깔도 잘 나오고, 제가 오렌지를이 아니지. 오렌지 색깔을, 오렌지 색깔 옷을 잘안 입거든요. 좀잘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근데 오렌지 머리를 그때 했을 때, 그렇게 낯빛이 어두워지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며칠 전에 또 갤러리 정리하는데. 데뷔 때가 있어가지고 봤지. 봤는데 너무 추억이었어요. 나 사실 무지개 염색? 무지개 염색은 아직은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건 아마 루시가 할 거예요. 왜냐면 특이한 거를 많이 했으니까. 투톤까지 했는데 무지개색이라도 못 하겠어요? 하지 않을까? 오렌지 다시 보고 싶지. 아, 나 완전 또 갑자기 막 하고 싶으면 갑자기 뽐뿌가 엄청 오는데. 나 완전 막할 수도 있는데. 니혼 와우.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 와 우아노 나나 데스. 캬와탕. 아직까지 쓰고 있는 캬와탕. 아, 그리고 또 배운 거 있다. 주리 언니한테 배웠는데.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와, 나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야바이. 이거다. 이거 배웠다. 나나짱 야바이. 이렇게. 맞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번 맞춰 볼래요? 소데스까? 뭐게? 한번 맞춰봐요. 그래서 많이 조금 배워보려고.
나나 치명적이야? 근데 오늘 뭐가 치명적? 에? 뭐가 치명적이지? 오늘도 퀸덤 퍼즐 비하인드 썰? 어떤 거? 어제는 제가 본방사수는 하지 못했어요. 본방사수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는 봤거든요. 오늘 뭐지? 오늘 직캔들도 다 올라왔던데. 와 진짜 여러분 그 배드블러드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바로 선택한 이유? 일단은 저희가 노래랑 춤을 동시에 봤거든요. 노래가 완전 사로잡음과 동시에 그냥 퍼포먼스에서 와 이거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잊혀지질 않아요. 이제 노래가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르는 과정에서 제가 가고 그리고 연습을 했죠. 완전 그 처음 벌스 때 이제 올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고서 올라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첫 벌스도 이렇게 지탱해서 이렇게 허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제가 꼬리뼈가 조금 렉 걸려요. 지금도 걸리나요? 걸린다면 지금도 걸리나? 아닌가? 지금도 걸려요? 왜 그러지? 여기야 좋은데? 여기 지금 신호 좋아요. 뭐지? 지금 안 그러지? 어쨌든 아나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뭐지? 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야? 아 어쨌든 이제 지금 살짝 괜찮아졌다고 그렇게 해서 그 꼬리뼈가 좀 많이 이렇게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 할때 으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아직 조금 걸려요. 진짜로 여러분, 저는 저희 우아 안무가 가장 뭐지? 우아 안무가 가장 진짜 파워풀하고 진짜 에너지 소비를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안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배드블러드가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아, 진짜 그거 처음 연습할 때, 이게 몸에 완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완전, 뭐지? 하기 전까지는, 한번 끝나면 거의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지는 그 정도였어요. 진짜 난이도 최상. 테크닉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 난이도가 진짜 있다. 저 보면서도 숨차요. 그쵸? 저 지금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보는데도 그 에너지 써야 하는 게 느껴진다. 근데 완전, 완전 그랬잖아요. 진짜. 근데 희열감이 있어요. 그한 곡을 끝냈을 때그 희열감이 조금 커요. 그만큼. 그래서 끝나고 너무, 뭐랄까, 시원한 느낌? 뭐야, 갑자기. 나나 립색 정보 좀 알려주라. 오늘? 오늘 쇼챔 지금 생방하고 바로 오고 아무것도 안 바른 건데, 아마도 베네피트 고고였을 거예요. 갑자기, get ready with me. 네, 아마 그거였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진하진 않은 색. 되게 연하던데. 핑크. 댄스 배틀이요! 아! 저
살면서 댄스 배틀을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는 그 두근거리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정말 아실 것 같은데, 세상에나. 진짜. 진짜, 진짜. 처음 해보죠. 제가 어디서 뭐, 사실 춤 자체도 여기 NV에 와서 연습생을 하고서 처음 아이솔레이션 이런 거를 배워본 거지, 배틀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전혀, 진짜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딱 그날이 갔는데 빠질 수 없는 댄스 배틀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나 큰일 났다. 나 그냥 이렇게 숨어 있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한 분씩 이제 다 나가셨잖아요. 그 용기에 제가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슴이 진짜 심장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콩톡콩톡콩톡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음악을 듣고 있는데, 아, 어떤 노래 춤춰야 되지? 어떤 노래 춤춰야 되지? 이러면서. 그날 또 햇빛이 진짜 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햇빛을 못 보는 눈이거든요. 눈이 엄청 얇고 그 제 눈의 특성이 그렇대요. 그 안과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막 햇빛도 너무 세고, 아, 어디 나가야 되지?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나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또막 음악 틀어져 있고 앞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호응 잘해주고 계시니까 진짜 아 온갖 멋있는 척을 진짜 아이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이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도 좀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올해 들어서 진짜 퀸덤 덕분에 제 심장이 뛸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대면식 때도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긴장과 이 설레임에 완전 이렇게 심장이 밖으로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감정이었는데, 이번에 그 댄스 배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너무너무 값졌어. 내가 언제 또 댄스 배틀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너무 아쉽긴 하죠. 너무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또 경험이니까. 경험을 참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컨셉 우아로서 못 보여드렸던 컨셉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많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크한 것도 사실 커버로도 이렇게 다크한 것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참 여러 면의 저를 좀 발견하고 좀 동시에 저희 부족한 점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진짜 많이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닫는 게 많으니까. 아, 지금 와우가 물어보는 게 많아서 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와우들. 아까 그저 틱톡 올린 거 뭐냐고, 제가 이렇게 뒤에 으악 이러고 뛰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연기가 아니라요. 저기 멀리서 수아 언니가 반응을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헤이 요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 대기실 앞에서 이렇게 한 알을 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때마침 걸어오고 있었어요. 엔믹스 회원님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요요 이러면서 하길래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힙합하고 있다가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으아!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다다다다다다 뛰어갔어요. 오늘도 쇼챔 갔는데 치키랑 수아 언니랑 모든 식구들이 저를 너무 많이 응원해줬어요. 항상 빠지지 않고 분반 사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고 나서도 그렇고 응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아 언니가 그 토끼 키링 그리고 네이클로버까지 있는 그 키링을 선물해 주는데 그것도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녀요. 너무 예뻐. 그거 보면 약간 행운이 이렇게 솟는. 제가 올해 들어서 행운 토끼잖아요. 마치 개묘년에다가 제가 토끼니까 행운 토끼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그 네이클로버랑 토끼에 관련된 거를 참 많은 분들이 보면 제가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볼수 있으려나 언니가. 고마워요. 오늘 제가 끝나고 너무 맛있는 게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언니랑 아까 막 저녁 얘기했었었는데 마라탕 언니가 요즘 마라탕에 꽂혔다 그랬고 저는 그거는 항상 사실 꽂혀 있는 거고 오늘은 고기나 감자탕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는 뭐를 먹을지 아마 와우의 뭐지? 그 의견도 이따가 한번 받아보려고요. 하하 와우들 저 그리고 오늘 바뀐 거좀 맞춰주세요 제발. 오늘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제가 오늘 셀카까지 올렸는데 와우들이 못 맞추더라고요. 립스틱 예쁘다? 이거? 이거 베네피트 고고 틴트입니다. Here 여기다가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어머, 나 머리 얘기 안 했어요, 와우들? 여러분, 저 염색한 건데. 염색했어요. 제가 근데 전에 이제 흑발이어가지고 지금 티가 많이 안날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보면은 조금 나요. 조금 밝은 브라운으로 했어요. 근데 탈색 완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많이 밝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아 여기가 지금 실내여서 그럴 거예요. 아니 염색 말고 또한개 맞춰봐요. 오늘 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거 있는데 앞머리는 뭐 항상 자르니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과연 뭘까? 리본? 하트? 아 이거 그냥 한 거예요. 우와 하트 해달라고? 이야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뭐지? 이런 베이지, 베이비 핑크 이런 좀 자연스러운 내일 평소에 하는 거 좋아해서 지금 제 손톱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눈썹 산을 깎았다. 아니에요. 지금 앞머리 있어서 눈썹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맞다. 눈썹도 그거 뭐지? 염색해야 되는데. 좀 밝게 해야 되는데. 뭘까? 어깨가 좀더 좁아졌어? 뭐지? 이렇게 위에서 찍고 있어서 그런가? 아, 좁아졌나? 제가 좀 옆으로 자는 버릇이 있어서. 볼 터치? 블러셔는 항상 해요. 블러셔 좋아하거든요. 맞췄다! 렌즈! 진짜 여러분, 세상 이보다 자연스러운 렌즈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 원데이만 끼거든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제가 눈이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원데이 진짜 얇은 것들 끼고 그냥 한 번에 좀 세척이 사실 잘해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원데이 쓰고 버리고 이러는 편인데 최근에 좀 최대한 티안 나는 거를 찾다가 티안 나는 원데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한 달용 그거를 했다가 진짜 도저히 못 끼겠어서 다시 진짜 얇은 걸로 왔어요. 혹시 내 걸프렌즈 끼나? 이것도 혹시 요즘 미미인가요? 나좀 알려줄 와우.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허허.
어쨌든 그래서 되게 얇은 걸로 제가 렌즈를 다시 바꿨어요. 아, 이게 이름이 뭐냐면 아큐브? 아, 뭐였더라? 아큐브 리치 브라운? 제가 브라운을 진짜 안 끼거든요. 근데 머리를 조금 하고 나서는 이렇게 됐어요. 하고 나서는 조금 됐... 아니요. 아큐브 디파인이 아니라 아, 갑자기 렌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얇은 걸로 했어요. 와, 진짜. 아, 여기 무슨 소리가 들렸구나. 복자매가 뭐였나? 맞아요. 소름. 우연이가 왔습니다. 맞아요. 합류. 안경? 아, 제가 쉬고 있다가 언니의 라이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용그랑땡이에요. 좀 부어왔어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안녕. 봐봐, 머리도 다 뻗쳐 있어. 내추럴. 나우즈. 오랜만에 켰습니다. 응, 같이 있는 건또 오랜만이죠? 같이 라이브 하는 거. 교수님? 용그랑땡. 삼겹살과 떡볶이요. 저는 오늘 고기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귀요미? 고기 할래요. 귀요미. 저기. 흐쩍, 흐쩍, 귀요미. 흐쩍. 뭐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요? 고양이? 정말 파가 많이 나뉘는 건 알고 있다만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토끼파예요. 와우, 몇 명의 와우들이 아주 서운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개인 취향 존중. 그래요, 와우들. 와우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요. 저는 뭐, 너무 많이 들었어요. 토티주도 있잖아요. 강아지랑 맞아. 토끼 섞인 게 토티주잖아요, 맞죠? 맞아. 그것도 있고. 말티즈. 토끼랑 멍멍이. 좋아요. 뭐든 불러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쇼챔에서도 어떤 와우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와우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바쁜 편이에요. 두개다 하면 해주면 되지요. 두개다 했어요, 그래서. 아. 우연 언니 나한테 빚 졌어. 나도 그거 레 해야겠어. 빚. 이런 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헬로. 수요일날 진짜 오랜만에 켜네요. 그러네. 저번에도 주말이었나? 금요일에 잠깐 켰었다가. 수요일에 오랜만이다. 한동안은 그래도 수요일에 거기 텐트에서 있었는데 참 오랜만이야. 패션 안경이에요. 제 진짜 안경은 눈 이만해져요. 시력. 텐트는 여기 없어요. 텐트가 왜 있어요? 나나밤 텐트. 거기는 좀 비밀 아, 공간이거든. 맞아. 와우들. 근데 거기가 진짜 분위기 있긴 하다. 완전 딱 나나밤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출입이 안 돼요. 저는 가능해요. 그 누구가 오고 싶어도요. 저도 출입 가능해요. 누구시죠? 무단 진입. 눈동자에 비친 그게 보인다. 진짜? 어, 그러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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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머리를 만지다. 머리를 만져요.
제 모자이크. 어 뭐지? 아니에요. 히힝. 허리 괜찮나요? 허리요? 그럼요. 저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저는 완전히 난리. 맞아. 완전히 언니가 더 났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뒤집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전... 그래서 쌤들이 어떡하냐 맨날 이렇게 하세요. 오늘 입덕했어요. 우와 반가워요. 혹시 아까 밖에서 본 와우인가요? 오늘 퇴근길에 이렇게 창문 잠깐 열었는데 와우들도 있고 이렇게 아. 다른 팬분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서 하시던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엄청 좋아하셨어. 그래서 진짜 웃겼어요. 낯가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낯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아니야 이도 낯 가려. 맞아. 저도 엄청 엄청 낯 가려요 처음에. 처음에 진짜 사실 이거 하면서도 처음에 낯 진짜 많이 가렸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낯이 원래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괜시리 같이 편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없다기보다는 좀 금방 풀리는 느낌이 있는 거고 이들 사이에서도 완전 다를 거예요. 아마 완전 반반이지 않을까요? 진짜 없으신 분들도 있고 신기해요. 완전 다를 것 같아. 포토이즘? 포토이즘? 포토이즘은 뭐예요? 지금 포즈 해달라는 건가? 아 그런가? 내 컷 포즈? 포토이즘? 와우가 포즈 추천해 줄래요? 추천 해주세요. 배드블러드 포즈. 블러드. 와 어? 진짜 저희 거 보니까 숨을 얼마나 맞아. 다들 가쁘게 쉬던지 진짜. 아 보면서 참 참 얼마 안 된 일이지만 왜 이렇게 새록새록한지 뭐 다들 고생을 고생이 참 많았어요. 진짜 모든 걸 뭔가 쏟았어요. 3분 안에 레전드. 노래도 너무 맞아요. 좋지 않나요? 최애곡이에요 이번 경연곡 중에. 그 음원 나왔다고 그러던데 아직 저는 음원으로 들어보진 않았는데 와우들이 좋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노래도 진짜 좋았어요. 그 진짜? 너무 이게 찰떡을 한 번에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카리스마틱. 이 안무를 다 넣으셨더라고요. 다 너무 좋긴 한데 배드블러드 비하인드? 오. 근데 사실 저희 배드블러드를 진짜 매일 연습했거든요. 매일 만나서 다들 시간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시간이라도 만나서 그 전날 밤까지도 연습을 하고 다 그 진짜 테크닉 그 합을 맞추는데 제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칼군무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업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모두가 잘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은 맞아. 그래가지고 더 합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다들 무릎? 무릎? 무릎은? 아, 이 안 플로어 때? 지금 괜찮아요. 무릎을 만져보고 있는데 튼튼합니다. 다이조부 데스! 하이! 고생 많으셨어요. 와우도 보는 내내 숨이 찼다고 했는데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숨 차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 진짜 보는 와우들도 얼마나 그 가슴이 떨리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연습했어요. 와우들 기분이 뭔가 새로웠어. 반가웠을 것 같아. 방송 보다가 뭐 익숙한 연습실 나와가지고 친숙. 너무 잘해서 떨렸어. 그러니까 같이 보는 애는 엄청 떠셨을 것 같아요.
가지마? 가지마? 뭐지? 뭐지? 퀸덤 퍼즐에서 친해진 사람? 근데 계속 같이 경연하고 완전 막 무작위로 이렇게 또 다음 라운드 하고 하게 되니까 무대를 하면 우연히 말고 나도 그거 봤는데 언니가 뭐지? 저번에 라이브에서 친해진 멤버 있어? 아,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지 안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 계속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다 같이 고생하니까 안 가까워질 수 없죠. 와우들은 그런 게 참 궁금하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진짜. 것 같아요. 귀여워. 아 언니 해골바가지 어떻게 부르니? 그 아침 먹고 해골바가지. 땡 점심 먹고 아, 땡 아 제가 그 부분 라이브를 못 들었거든요. 아 제가 이거 직접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메모장? 여러분 두둥 병아리다 다은이다 저입니다. 선물 받은 병아리. 근데 제가 아까 너무 만지다가 이렇게 입술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앙앙 이렇게 귀엽게 됐어. 뭐지? 빨래. 뭐지? 아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어쨌든 방금 뭐지? 아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갑니다. 아이고 무서워. 셋 다 다르다. 해골바가지. 우와 정확해요. 다 달라? 나의 유년기 시절을 한번 믿어주라. 그래? 난 지렁이 세 마리 이거였어. 지렁이 세 마리가 지나갑니다. 진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옥상에 올라가니 지렁이가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거 이거래. 완전 다 다른가 보다. 그런 거 지역마다. 와우들 공감하는 노래 셋 중에 그 노래 있어요? 충격까지. 1번? 2번? 3번? 충격? 왜 충격이지? 옥상에 올라가니 지렁이가 저는 지렁이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난 아까 우연히 아 옥상 있어요. 셋 다 없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한번 뭐지? 뭐 원곡은 다은이긴 한데 아 다 다르게 있네. 옥상은 절대 아니에요. 어머, 미안해. 어머, 읽어서 어머, 미안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번에 진경 언니랑 할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 완전 다른가 봐. 지금 나까지 다른 거면 그러니까 세 명 다 달라. 그니까 신기하다. 어쨌든 여러분 맞아요. 지렁이가 기어가긴 합니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네. 뭐지? 오늘 복잡해네. 여기 오니까 여러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라이브 하러 왔고. 안녕. 하이. 와 진짜 덥다. 이게 확실히 인원이 모이면. 틱톡 비하인드 알려달래요. 틱톡 비하인드. 쇼요일에 올라오는. 아 틱톡. 아까 얘기한 거?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와다닥닥닥 도망간 게요. 와다닥닥. 앞에. 수아 언니가 너무 호응을 저 멀리서 많이 해주고 계셨고 옆에 엠믹스 회원님까지 같이 계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덕분에 내추럴한 영상 그런 게 훨씬 귀여워. 그리고 제가 찍고 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롤러코스터 저 이거 배웠어. 밍밍 징글링 징글링 밍밍 징글링 징글링 금방 따라 할 거. 약간 우리 뱃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났어. 고양이 네?
아까 내컷 처음에 이거 배드블러드 부즈랑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카리스마틱 이거랑 아 이거 여러분 찍으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자유 포즈 뭐지? 마지막 자유 포즈? 응. 얼굴을 받치고 있는 근데 생각보다 포즈 생각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같은 포즈만 하게 돼. 하트 V 아 해공 실제로 들려달라고요? 여러분 이거 절대 귀엽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내가 제 친구가 안무 짰는데 저번 라이브에서 봤어. 헤헷콩. 그 이거 근데 여러분 저는 신생인 줄 알았어요. 아 신규 아, 뭔가 이렇게 원래 없던 약간 의성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 제 친구가 갑자기 헤헷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음성으로 하진 않았는데 제 멋대로 헤헷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정적이면서 무겁게 해야지 입술을 살짝 깨무는 포즈. 와 저 이런 거를 진짜 무대에서 해본 적이 없다. 맞아 우리는 없지. 아 뭐야 뭐야 아 앞에서 지금 너무 치명적이게 하고 있네. 뭐 어쨌든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너무 뭐, 쿨한 어쨌든. 거 아니야? 저녁 뭐 먹었냐고. 저녁 안 먹었어요. 둘 다 안 먹었나요? 네, 저 안 먹었어요. 그렇구나. 안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밥을 이렇게 안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점심은 먹었어요. 보쌈. 잘 먹었네. 대박. 고기를 먹었군. 에? 우와 나 이거 해보고 싶다. 노진구 포즈도 있어. 손바닥을 뻗어서 작게 돌리기. 손바닥을 뻗어서 작게 돌리기.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왜 노진구지? 손바닥을 뻗어서 아 노진구? 이렇게? 어? 나 도라에몽 되게 잘 봤는데? 뭐지? 노진구 포즈? 노진구 포즈 아니야? 도라에몽! 도라에몽! 맨날 이르는 거. 어? 지금 노진구 같다. 일른보! 박진구? 너 그래서 진경이. 박진구? 노진경. 노박!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약간 그 구 이름 같다. 박진구. 서초구. 박진구. 좋아하시는. 둘이서 귀엽고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서 죄송한다고요? 고맙네. 카와이 그때 고맙네. 우마이. 아, 야바이. 그 이거 귤 같아. 너무 귀엽지. 응. 언니 짱구도 해줘. 짱구 포즈요? 몰라. 여러분 저 얘기할 거 있어요. 뭐요? 그거 비하인드 얘기 안 했다. 러시아어 마지막 후렴 때 그 거기가 프리 부분이잖아요. 따라해야 또 생각보다 쉽지 하는데 거기서 제가 리허설 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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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본 녹화 때 못했어요. 진짜 나 그거 너무 아쉬웠어. 아쉽다. 그럼 다음 세미파이널 때 해줘요. 그거를 대체 어디다 넣을 수 있을지. 제스처 때 아니면 엔딩 너무 때. 너무 아쉬웠어. 유후 우와 엔딩에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와 소울이 담겼는데
라코가 뭐예요? 라코? 라코? 뭐 먹는 거냐고. 아! 이거 쿠키 메이크업 스텝 언니가 해외 가셨다가 뭐지? 애플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어머 맛있겠다. 약간 그 과자 그거랑 비슷한가? 애플파이? 그런가? 맛있어요. 너무 배고프다. 손 흔들 수 있니? 네. 여러분 라코가 뭐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우사기 친구? 쳐볼까? 라코. 자, 라코 검색해볼게요. 옆에 아니지. 자, 여러분. 라코. 라아 우와 우와 이게 우와, 뭐야? 우와 이 친구인가 봐. 귀여워. 예? 치이카와의 등장인물이래. 응? 치이카와의 등장인물. 그래서 저 치이카와 알아요. 치이카와의 그 우사기 있잖아. 우사기. 없나? 어 맞아. 그래서 우사기 말고 라코도 알아줘. 오. 이렇게. 아! 우사기 친구인가봐. 귀엽다. 해달이래요. 해달. 응? 뭐지?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기가 다쳤어. 어 이거 뭐지? 빛나는 건가? 다친 거 같아. 우와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네요. 귀엽다. 아 그러면 이걸 검색한 김에? 와우 이제 노래 하나 틀어도 될까요? 제가 진짜 너무 요즘 잘 듣는 노래가 있어서. 나나밤이니까 우와. 그래요.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곡해주세요. 어? 맞췄어. 와우가. 어떤 와우가? 배드블러드? 아니 아니 기다려보세요. 역시 와우. 자 여러분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우와. 뭐지? 어떻게 맞춘 거지? 텔레파시가 통한 건가? 여러분 혹시 코난? 코난? 코난. 아. 코난 아니야. 정국 선배님 세븐. 어 세븐! 건 세븐. 아. 아 노래 너무 좋아. 이거 안무도 너무 좋아서.
너네가 사투리 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사투리 해가지고 아우드 한마디 해주세요 시원하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와우 단문나 아 뭐지? 사랑한대 모라카노 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이 없긴 한데 제가 그 유리 거를 보다가 아. 와 사투리 진짜 귀엽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요즘 이 완전 실제로는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한 영상을 봤는데 그거 진짜 그거 하던데. 아니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진짜 진짜 귀엽 진짜 매력 있더라. 부산 사투리. 진짜 그거 보는데 부산 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맞을걸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대게 물어 가자 맞다. 대게 물어 가자 그거였다. 맛있겠다. 맞아. 아 해산물도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어요. 大家好 我是 아이니먼 我爱你 什么名字 好 고기 이따 배달시킬 거야? 저녁을 뭘 먹게 될지 고민이 마라탕. 되네요 마라탕 귀요미 돈가스 소바 오 돈가스 소바 돈가스랑 소바 궁합이 좋죠. 저는 먹지 못하는 것이지만 다들 여름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와 엄청 덥다. 근데 밖에 그런가? 열어놓으면 좀 소리가 날까? 제가 좀 열어놓고 올까요? 어때?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살짝 열을까? 있어, 여러분 잠시만요. 있어. 여기가 너무 더운 관계로요. 먹이 들어온다. 아, 나 그거 자랑할래. 뭐? 나 과 아, 내가 갖고 올까? 나 그냥 과일 한 번. 아, 근데 완전 다 해부했어. 아, 기다려봐. 그 와우가 오늘 쇼챔으로 과일 이렇게 완전 완전 뭉탱이를 보내줘가지고. 완전 요즘 제철 과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던데 그 복숭아랑 망고랑 체리랑 또 뭐 있었더라. 체리. 아직 먹지는 못했어요. 자두. 약간 메론. 자두. 수박. 아아 아, 그렇게 우와 그거 뭐더라? 아, 우와 고맙습니다. 복숭아다. 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아니네 이거 뭐지? 네 자두랑요. 땡큐. 진짜 너무 예뻤어요. 나 그거 스테비아 토마토. 편지도 봤어요. 어 이렇게 토마토랑요. 체리. 어머 귀여워 토끼 체리랑. 왜 아 토끼 아, 체리랑요. 반사하네. 어머 여기 스티커도 붙어있네. 응, 토끼 이렇게 망고 복숭아랑 망고입니다. 복숭아가 되고 싶습니다. 엄청 다를 것 같아. 이거 잘 먹을게요. 고마워. 너무 신박한 과일. 진짜. 나 과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우들. 역시. 완전 나 바로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차마 그 칼이 없어가지고 못 먹은 거 있죠? 그래서. 참치 망고 얼른 먹어. 참치 망고? 아 너무 뒤늦게 이해한다. 물복 딱복 다 좋아해요. 물복 아 딱복 아니 중간. 그러면 둘 다 좋아하는 거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리얼리티 쇼 너무 보고 싶어요. 오, 지금이에요. 어 지금이 리얼리티. 우와 리얼리티.
약간 그때 나만 믿고 따라와 같은 걸 와우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런 뭔가 일상 이런 거를 좋아하죠 와우들이. 브이로그 이런 거. 맞아. 알고 있어요. 소풍? 소풍 너무 좋다. 소풍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네. 캠핑 가고 싶어요. 캠핑. 불멍. 물멍. 진짜 좋아. 저희가 꼭 찍겠습니다. 와우들이 네. 좋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멍, 물멍, 진멍. 불멍, 물멍, 진멍. 아, 다 우와 다 멍을 붙 회멍 회멍. 회멍은 어? 뭐야? 회멍. 그냥 회 먹고 싶은 회. 아. 아 뭔가 먹고 싶은 거 마라멍 이런 건가? 우리 완전 어. 우리 복잡해 용어인데. 그러니까요. 아 들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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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트 알아요? 아빠 하트. 이렇게 손 찔게요. 맞죠? 네. 이렇게. 한 거 보자. 아 이거도 계시던데. 아 맞아. 손 하트 해주세요. 어렵죠 이거. 맞아. 이렇게 딱 하기가 조금 이게 한 번에 팡. 근데 요즘은 팡. 저 이거 많이 안 하는 것 팡. 같아요. 팡. 맞아 셀카 찍을 때도 잘 안 하게 돼. 한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어? 아 여기에 놓겠지. 뭐지? 뭘 해야 되지? 다음 곡 바로 갑니다. 호잇. 커지는 작은 불씨 Set me on fire Set me on fire 폐허그 속에서 모든 Phoenix I will never die We got we got we got bad blood I'm a mess that's running 추락하는 모습은 no day Yeah 둘러싼 toxic light 꿀 사납게 울진 않을까 여기 너무 좋아. 아 직접 보여주겠다. 너무. 와 2절부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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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2절이 진짜 힘들었어. 아 근데 안무 너무 좋아. 또 음원이라서 무대랑 다르다. 그러네? 어. 좀 더 길어요. 롱버전이어가지고. 좋아. 한번 더.
진짜 좋다. 와. 오, 음원으로 처음 듣는데 좋네. 진짜. 일일 배드 블러드. 와. 진짜? 어. 자기 전에 한 번씩 들어. 자기 전에 안무를 보면 근데 이미 안무를 거의 다 외운 것 같아. 그치? 진짜 연습 과정부터 와가지고. 그 밤에 너 잘 때 노래 많이 듣잖아. 근데 이거 자면서 듣잖아. 그러면 계속 내적으로 이렇게 팝한다 계속. 나 그러다가 언니 침대 침범하면 어떡해? 아, 그래? 그럼 도망가야겠다. 어? 내야 뭐. 내야 뭐. 근데 좋아. 맞아. 이번 그 댄스 경연 사실 진짜 네 무대 다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와주신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다 감동이었어요. 엄청 정말 다들 진짜 피나는 노력한 게 너무 보여가지고. 상대 팀이었지만 오버워터도 노래나 안무나 그런 분위기가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그때는 이제 무대 리허설을 저희가 관전을 했으니까 보면서 바로 저거 플리에 넣고 싶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 진짜 그냥 다 인어공주들. 너무 예뻤어. 진짜. 그러니까. 언니 글로우업도 진짜 좋아했잖아. 완전 취향이었죠. 완전 진짜 완전 아유. 칠한 힙합이었잖아요. 맞아. 너무 근데 사실 다 진짜 찰떡인 멤버들이 한 것 같아서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다 이 스타일이 너무 잘하시는 그쵸? 오. 각자의 다 매력이 있어 보이는 맞아요 맞아요. 같은 말이었어요. 선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와 너무 감동했잖아요. 완전 칼군무 막 망댕이 좋아가 막 이렇게 한 어머 나 저 정말 놀랐잖아요. 어떻게 좋아야 너무 잘해 잘해 멤버 그러니까. 위해 와 오늘 립 제품을 왜 잘 어울리나 봐. 신기하네. 고고예요. 고고? 베네피트 고고 틴트 오늘 발랐는데 쇼츠맨에서 바르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다시 더 바르진 않아서 좀 연하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그거였습니다. 이런 깨알 정보. 고고 학자. 고고 베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군. 뱃불 최애 파트? 너무 많은데? 근데 완전 다 사실 구간구간이 킬링으로 노래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사실 다 포인트로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많은데? 사실 후렴이 제일 뭔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기억에 완전. 남았어요. 도입부부터 그 후렴이 반복되잖아요. 그 멜로디가 맞아 맞아. 가사도 너무 좋고 그냥 다 같이 군무할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테크닉할 때 짜릿함이 또 따로 있고 군무로 맞출 때 짜릿함이 있고 밥 얼른 먹어 나연아. 마우랑 진짜. 네 하다가 먹을게요. 알파벳 다 너무 어울리게 해가지고 참 다 봐야겠어. 직캠도 올라오면서요. 맞아요, 다 풀캠 올라왔어요. 하나씩 다 봐보겠어요. 클릭. 바비 영화 못 봤어요 아직. 오늘 개봉했나? 응. 보러 가고 싶다. 네. 최근에 그 여름날 우리 그거도 봤는데 그게 그니까 원작이 너의 결혼식 그 원작이 너의 결혼식인지 아니 그 영화가 원작이 너의 결혼식. 네 저는 두 개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 두 개 다 안 보고 여름날 우리를 봤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원작도 재밌어. 봤어요. 진짜 재밌던데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확실히
어어들도 아직 안 봤다면 추천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범죄도시도 재밌게 봤고 사실 나온 영화마다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해요. 꼭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들 보는 거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엘리멘탈 좋아해요. 그거는 엘리멘탈. 안 봤는데 그 너무 재밌어 보였는데 그때 이거 아우들 언니한테 추천 좀 해줘요. 아, 나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 뭐 캐릭터 이런 맞아. 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진짜로 막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토이스토리 뭐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마침 범죄도시가 나왔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아니에요. 엘리멘탈은 훨씬 뒤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근데 언니가 제가 보겠습니다. 자꾸 엘리멘탈 같이 보러 가자 했는데 안 보, 아 약간 안 끌려서. 아니 왜 내 탓이야? 아니 저기 저분도 있잖아. 저기 김루시 씨도 그렇고. 반대하신 분. 예. 뭐 그럴 수 있지. 좋아요. 볼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 보자. 시간을 내서 보겠습니다. 코난? 코난이 나 개봉했어요? 내일. 아 진짜? 진짜? 극장판? 어머! 코난 꼭 재밌겠다. 봐야 돼요, 여러분. 나 극장판. 코난 보고 싶어. 극장판이 제일 재밌어요. 대박. 헐. 저 코난 내 이름은 극장판 한 번도 안 봤어. 코난이죠. 내 이름은 탕웅정. 코난이죠. 진짜 우와. 코난 같은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와. 슉! 시계 마치 그런 거 옛날에 엄청 따라 했었는데 지금 몇 시지? 슝! 지금 여러분 슝! 나 지금 한번 시간 맞춰봐. 재밌겠다. 해봐. 잠깐만 내가 어림 잡아서 해볼게. 잠깐만 10시 3분 언니는 그렇게? 잠깐만 10시 23분? 아, 아쉽습니다. 뭐예요? 10시 27분. 거의 맞춘 거네. 그니까. 거의 맞췄어. 오예. 오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낯 입었는데도 이렇게 더워요. 낯 입은 나나 엠님입니다. 나시? 나나. 나나나. 나시? 나나나? 나나.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이름이어서 뿌듯합니다. 정말. 이건 저의 핀입니다. 뽐나나. 여러분, 이 핑펄 핀을 꼭 하나씩 사세요.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뿌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눌러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고정할 수도 있어요. 코난에 나오는 마츠다 진베이 잘생겼어. 알았죠. 오. 바나나. 그렇군요. 코난 진짜 재밌겠다. 보고 싶어. 요즘 최애 블러셔입니다. What's in my pouch? 갑자기. 짱구 팝업 스토어도 8월에 열린대. 가셔야죠. 마우가 진득이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알려달라고 그랬고. 그렇구나. 그리고 한 8월까지 그 일본에서 지브리 를 하는데 거기도 너무 가고 싶어요. 지브리 팝업 이런 그런 거 같죠. 약간 전시 박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 그래서 엄청 가고 싶어요. 언니 저는 그거 예매했어요. 그 아이유 선배님 전시회. 15주년 전시. 아 무조건 가야지. 그건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취미생활을 하세요. 짱구 케이스 살 생각 없어? 저 다음 휴대폰 진짜 파란색 정말 예쁜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덕지덕지 하려고요. 다음에 색깔이 나왔어? 다음 오 블루인데 너무 너무 예쁜 하늘? 아니면
언니 쓰는 블루랑 비슷한? 아니 완전 색감 훨씬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방금 저 하트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런 색으로 있어서 예쁘겠다. 거기서 해야죠. 우와 이렇게 그 했으니까 너무 예쁘다. 파도 같아. 진 하트 연파랑 하늘. 이이이. 진짜 그래도 주중에 급하게 했는데 와 이들. 감사합니다. 소통을 많이 못할까봐. 저녁은 다 먹었나요? 다들 퇴근했으려나? 퇴근 시간? 그러게 지금 10시가 넘어서 다들 집에 왔을 것 같아. 집에 얼른 가서 쉬세요. 혹시 퇴근 못하신 분들 과장님! 보내주세요! 저 뭐지? 저 우아한데요? 네. 당장 우리 와우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 저랑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 병아리가 혼낼 수도 있어요.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그리고 회장님 막 이랬는데 와우가 사장님이야. 그렇다면 퇴근하세요 사장님. 아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저 병아리 이모티콘 너무 귀엽다. 나? 이모티콘. 그래도 오랜만에 3인칭을 안 썼어요. 원래 루시가 어, 다니? 이렇게 약간 소름 돋기는 하는데요. 오이? 오이? 3인칭 복수 아정아. 오 마할키타 세이 마할키타 마할키타 와우들 저녁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좋은 행복하고 나아 저번에 제가 실수로 안 했나 그 끝 네 그 저의 시그니처를 안 했지 뭐이 오늘은 해줄게요. 좋아요. 와우들 모두 모두 미안해요 너무 짧게 해가지고 와우들 밥 잘 챙겨 먹고 또 내일 그 출근 준비 잘 해야 되니까 해주세요. 얼른 잘 밥 먹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주 갈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또. 네. 안녕. 와우들 오야스미. 안녕 잘자 오야스미. 예쁜 꿈 꾸시고 나른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 너 맨날 틀렸잖아. 나 할 수 있어 이제. 아니 방금 했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알고 있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알고 있어. 예쁜 꿈 꾸시고 나른한 밤 되세요. 알고 있어. 난 진작에 알고 있어. 1년 전부터 다시 알아서 확실하게 알았어. 난 깨달았어. 알고 있었어. 이미 다 와우들이 이미 포착을 해놨어. 예쁜 꿈 꾸시고 잊어버려요. 어 눈초리. 안녕 와우 고마웠어요. 안녕.